안녕하세요. 어제 물이 풍덩하게 주어진 아이들 다 이제 휴지로 해서 이렇게 해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빠졌어요. 이 아이도 그랬어요. 그냥 담아 두었는데. 결론인즉슨, 우리 아들이 엄마 힘들다고 물 주었나 싶어서, 니물 줬나? 내가 뭔 물을 줘? 만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그러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물을 그래 줄 리가 없는데, 이랬더니, 형님 물 줬어? 내가 뭔 물을, 왜? 내가 왜물 줘? 이러는 거예요, 말투가. 막. 결론은 이게, 아, 그럼 여기서 센 거예요. 그때 세는 거는 봤거든요. 저희 집이 오래된 건물이고, 이게 맨션처럼 되어 있는, 이 맨션인데, 빌라인데, 5층은 이렇게 지붕이 없는 그 빌라다 봐요. 근데 그걸 지금 양질로 다루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 양철 이음새가 이제 비가 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그 라인에 있던 아이들이, 네. 이런 아이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여기 새는 라인에 쭈루루루룩 있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선반은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는데, 그게 구멍이 뚫린 선반이니까 새어들었었던 거죠. 그날 제가 안 봐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네네. 아예, 이, 그, 거의 뭐, 여러분, 요거 뭐, 우리가 수경재배 하듯이 물에 이렇게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한 통에. 네네, 이건 풍란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떻게 물을 줘 봤냐면요. 입 샤워를 한번 시켜 줘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데 물이 고여 있죠? 그래서 이런 크라운들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위험해요. 특히나 이 아이들이, 보세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 사이사이로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탑.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어쩌서 여기서 보면은 물이 고였으면 쑥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쑥 내려가야 되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종 호접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서 심었지 않더라도,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제, 호접 난원 같은 데 가보면, 난원 같은 데는 이제 오전에 여기다 물을 주면, 오후에 빠질 정도가 되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라운이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특히나 여름 같은 데는 바로 무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여기를. 네. 여기 크라운이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물이 쪼르르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붙어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싹 줄어들죠? 예. 요렇게 얘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예. 예. 물이 쑥 내려가는, 조금 줄어지는 거 보여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이가 비좁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해만 끼치지 않으면, 오후까지만 마른다라고 얘기하면 입샤워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이 물을 입장들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다 입샤워를 한번 시켜 주어 봤어요. 위에서 조리개로 해서 물을 주어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꽃이 기대되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철망에 이렇게 부딪혀서 건들거려져서 이 아이를 내려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르면, 오늘 마르면 또 이제 이 아이들은 저녁에 들려줘야 될것 같고요. 네, 꽃이 이제 없는 아이들은 베란다에 두고 키우겠지만, 어제 부산 최저 온도가 13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베란다니까 15도는 나오지 않나.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난방이 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완전 바깥 기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호야, 지금 매화 호야, 꽃 하나가 맺히고 있죠. 옆으로 보실게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 얘들이 꽃을 주지 않으려나 했는데, 여러분, 그 주겹석고기 보시겠어요? 꽃이 다다다닥 올라왔어요. 얘는 24개월 밖에 있었어요. 네네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겹이 더위에도 강하지만 추위에도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얘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카랑코에가 잘 돌보지도 않고 던져두었는데도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꽃이, 예,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도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저는 왜 꽃이 안 펴요? 라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보시면. 그럼 저도 지금 트리스 독사암이, 크리스 독사암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개를 했지만 크리스 독사암이 다 피었을까요? 아니에요. 예. 안 핀 애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추위에 밖에 나와서 좀 더 늦게 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네. 빨래. 빨래 몇 개 던져놓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네.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주워봤고요. 녹포수가 제가 그냥 돌보지 않고 던져두었었는데 굉장히, 예, 예, 예. 많이 자랐어요. 사실은 버리려고 했는데 녹포수 꽃을 본 순간, 네,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네. 브론시아 자스민은, 네, 다 졌고요. 네, 보세요. 네. 다 졌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고 청소해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니컴이 활짝 폈어요. 활짝 덴드로비움 유니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쪽에는 빛이 따갑네요. 따갑다라는 느낌. 따뜻. 그만큼 빨리, 예, 우산은 더워지고요. 예. 아, 이런 아이들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어떡하죠? 이 아이가 굉장히 꽃은 두 번째이고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영을 가져서 되게 이뻐하는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번 주워봤고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호접도 있고요. 네. 호접이 입이 몇, 그 꽃이 몇 개 안 되니까 굉장히 커요. 네네네. 여기에는 호접만 있죠. 자, 나눈에 갔으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폈고요. 판다 한번 더 보시겠어요? 예, 질락말락 하면서 이렇게 가요. 예, 이거는 에메랄드님이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강산나는 같이 가고 이럴 때, 아, 제가 언니에게도 많이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또 다시 키워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네, 크림베리가, 예, 다 떨어지고 요 메송이만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풀분이라서 물을 주실 때 풀분들은 오래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에그린 TV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아가 난 거죠. 정부에서 그것도 지금 제가 물을 주고 이렇게 두고 한번 볼게요. 오늘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